홍영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한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직책도 달아주지 않고 같지도 않는 분들이 이 추운 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외에 많이 의원역의 활동으로 나간 때가 많았습니다. 다녀보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 칭화대학에서 1년 동안 방문 교수로 활동도 해봤고 최근에는 프랑스 경향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유럽을 돌아봤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이다. 대단한 나라이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정말 뛰어난 민족이고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방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3만 불 시대를 돌입한 3050 클럽 중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4.19, 5.18, 6월 항쟁으로 이렇게 미국을 능가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유일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인데 하루아침에 후진공화국으로 전락해서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국빈호 초청한 그 나라의 대사를 무리하다고 이게 초치하는 초유의 외교 참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항상적으로 견제 감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항상 허약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한편 강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주인된 국민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이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가면서도 발전해 갑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건립돌이 돼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있지만 이 국민과 이 시민들의 거대한 불길이 이것을 밀고 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각 회사 회계의 연도가 되면서 막 돈 때문에 지금 각 기업체마다 난리라 그럽니다. 이 정산 마치느라고 매출도 떨어지고 이 국가 살림도 그냥 세수 59조 세수 결손이 난다 그러고 아이고 무역 적자도 늘어나죠. 그 이런 상황이 그냥 유일하게 풍족하게 돈 쓰고 해외에 돌아다니는 유일한 이 대통령 노리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다 힘들어 죽겠어. 아닙니까? 그 상황이 거기에다 이 크리스찬 디오르 명품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표 사모님 법한 논란을 가지고 이번에 수사관이 40명이 파견된다 그러는데 주변 압수하는데 아니 광교까지 경기도청까지 거리도 멀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여기 한남대교만 건너 바로 여기 왔다 올 수 있잖아요. 바로 압수수색한데 얼마 빠르겠어요. 이거 차 한 대 반에서 네 명만 와도 압수수색해도 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아마 이 초신님이 그 하는 걸 형사 1부에 배당을 했다 그러는데 저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가 특수부 아닙니까? 여기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해야지 왜 형사 1부에 배당을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자마자 이틀 후에 여수 성공회의소 제가 속해 있던 평화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법인에 후원을 했던 여수 성공회의소에 거의 차량 10대를 보내 10군데를 차량 버스 2대로 10군데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딱 7월 25일 고발하자마자 7월 27일 날 바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수사에서 이제 별건을 해가지고 저를 이번에 드디어 영장 청구를 해서 내일 모레 이제 갈 예정입니다. 저야 뭐 영장 청구 뭐 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번에는 꼭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영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살포해서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다라고 저를 이제 비난해놨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이호섭 총장, 송경호 지검장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당 민주주의가 뭡니까? 저는 적어도 저 송영길은 민주당의 역사상, 민주당이 윤보선의 국화, 장면의 심파, 장면의 심파를 계승한 김대중 동교동, 윤보선의 국화를 계승한 김영삼 상도동, 친노 친문 민평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계보가 없는 불뿌리 정치인 송영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보에 속하지 않고 청와대 출신들이 특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계보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저 송영길을 당선시켜준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게 나는 살아있는 정당을 보여준 사례가 송영길의 당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으로 쫓아내고 경선룰을 대통령이 지시해서 바꿔가지고 아예 국민여론조사를 없애버리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국민 지지율이 높았던 유승민을 배제시키고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저격해서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임명하다시피 만든 게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현 씨를 완전히 하수인으로 거의 용산 출장소로 국민의힘 당사를 만들었다가 이제 다 써놓고 또 도서법형을 자른다고. 아니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이 전체주의 이 정당이 아니고서 가능한 일입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 여당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꿈에도 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송경길보다 나 당대표 그만두라고 감히 그 말할 수 오늘 있겠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청와대가 나한테 그랬으면 난 그날 그냥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무슨 반발이냐고 그냥 바로 반박을 했을 겁니다. 나는 김기현 대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분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송영길 공격하던 분이 사선 국회의원 울산시장을 하신 분이 아니 그렇게 배포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용산에서 그만두라 해서 그만둔다고요? 아니 장제원 그렇게 무슨 뭐 비굴하게 뭐 정치 인생을 연장하려고 서울에 안 가겠다고 차량 92대를 동원해서 4천명이 넘는 사람께 국기를 부리던 사람이요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비리가 많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캐비넷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말 한마디 대통령 앞에 못하고 깽깽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무슨 정당이라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임명한 사람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4년마다 고생해가지고 삼각집 돌아다니고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국회의원 당선된 양반들이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김웅이 고발 사주로 내가 안 좋게 봤더니 그래도 의원총회 제대로 말한 사람이 김웅 못했어. 무슨 북한 김주에 띄우듯이 한동훈을 띄우는 것이다. 이게 뭐 용산의 힘이냐 국민의 힘이냐. 그나마 사람 같은 말한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 김웅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저거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8조 1항 2항에 따라 정당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국고를 보전을 받는데 2022년도 그때 국고보조금이 1420억, 국민의힘 민주당 600억 정도의 국고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600억 지원된 이 공당이라는 이 집권 여당이 스스로 선출한 당대표를 대통령이 그만둬서 그만둔다고요?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리고 당신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아니 저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한양섭 씨와의 녹음 통화를 보면 윤석열 후보 시절의 그 녹음 내용이 고스란히 뉴탐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뭐 3개월 만에 당을 뽀개버리겠다 이런 말을 듣고 한이 한번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이 국민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들한테 표를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명직 공무원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 유신독재같이 시퍼런 박정희 시대 때도 김종필을 잘라 그러면 항거하고 싸우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학 때도. 이건 뭐예요? 완전히 유신독재 때보다 행패라도 무슨 허술한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이 국민의 기억을 어떻게 국회의원 되겠다고 다시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하고 한쪽은 만세하고 있는 이 김성원, 지용호 이런 한심한 지용호 당신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여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지금 조선노동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조로 무슨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당의 국고를 600억씩 줘야 되겠습니까 이놈? 정말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문제와 이걸 제대로 못하면 사실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김웅구원을 보고 반성하세요. 국민의힘은 여러분. 아니 김기현 당대표 어디 숨어있고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 해야죠. 사선 의원의 울산시장의 당대표 제가 이준석 전 당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김기현 의원도 대권 욕심을 가지고 뛰고 있다며. 아니 대권 욕심이 있는 양반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아니 도대체 강서구 구청장 김태우 누가 공천했습니까? 누가 봐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켜서 공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동훈 검사가 기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들어 최경환 조원진을 동원해가지고 친박원들의 공천 여론조사 다 지역구 지정해가지고 친박원 당선을 위한 그 기획을 통해서 이 당내 공천 계획으로 2년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그 기소한 검사가 한동훈입니다. 지금 청와대 출신들 검사들 낙하산으로 지역구청에서 하는 것 자체가 다 공천개입. 바로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거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캐비닛 속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 얘기가 쌓이고 있지요. 이 국민의 캐비닛이 열려서 제가 월요일날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을 갑니다만 저는 가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걸어가는 포토라인의 사진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